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 최대초소 문제가 떴네요. 그렇죠? 우리 최대초소 합성시킬 때요. 일단 치환도 좀 떠올리시고 치환하면 뭐가 생겨요? 범위가 생겨. 그 범위도 잘 잡아가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함수가 있습니다. fx가 2차 함수가 떴어요. fx는요. ex의 제곱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8x 플러스 9라고 하는 2차 함수. 다음에 gx는요. gx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지? 됐어요. 이때 x의 범위가 1부터 어디 사이에요? 4,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1부터 4까지. 이때요. 함수. y는요. f 합성 gx 예. 최대최소값 구해서요. 더해봐라.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됐죠? 갈까요? 요놈의. 결국에는 이 최대최소는 누구에 관한 최대최소야? 요 y에 관련된 최대최소 달렸죠. 빨간색 y 됐어요. 따라서 합성 가면은요 y는요 f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알고 있죠. f가 뭡니까? gx예요. 그렇죠? fgx. 그래서 gx를요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지만 이거 x를 넣어주면요 좀 피곤해집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요 x 플러스에 넣어서 2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들어둬라. 해봤자 2차씩 나와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이런 범위에서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팁 하나 줄게. 팁. 만약에 GX도 뭐 2차야. 2차. 어? 2차. 그러면 2차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합성함수의 제곱하면 몇 차? 4차. 이런 쟤인지 알겠냐? 본의 아니게 괴로워지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GX가 1차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곤란함은 없을 거예요. x 플러스를 넣어준 다음에요. 전개해가지고 이식을 구한 다음에 요 범위에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가장 큰 값, 작은 값 찾으면 되겠는데 뭐 이 문제를 떠나서요. 여기서 이렇게 푸는 건 여러분들 맡길게. 맡겨도 되지? 맡길게. gx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요. 정말로 합성함수를 다 구한 다음에 요 범위에서 그래프 그려서 최대치수 구하는 건요 중3문제니까 패스. 근데 이걸 알아두시라고요. 지금 좀 봐요. 앞으로 이렇게 합성함수 나왔잖아. 그냥 최대치수 나왔지. 그러면요 이거 복잡한 놈이니까 얘를 이렇게 치환할 생각을 하세요. t로 치환합니다. 알겠죠? 치환해. 치환하면요 아까처럼 뭐 3차 2차 만약에 3차 함수 2차 함수 합성하면 제한상 6차 더 6차 알겠어요? 완전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환하시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잘 들어. 요 함수식이 뭔가가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요 값이 어떻게 저런 범위에서 이 값의 최대초소만 관심이 있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합성된 놈을 이렇게 치환하는 센스 이게 중요하다고. 됐어? 그러면요 치환하면 뭐가 생기죠? 잊지 마.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주어진 문제 이렇게 바뀌죠. 이제 y는요 f 누구? 아니 gx를 t로 치환했잖아. y는 ft 이렇게 되겠고. 됐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게 x의 범위였었으니까요 나는요 t의 범위를 알아야 돼. t의 범위.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요. 봐. 그런데 봐. gx가 뭡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래프. 얘는요 gx가 t니까 결국에는요 gx가 뭐야? x 플러스 1이죠. 써볼까요? t는 gx는 x 플러스 이런 관계가 있어서요 x에서 t로의 펑션 이렇게 해요. 그쵸? 펑션 뭡니까 이거?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 직선 0,1 지나고요 길이가 1인 직선 샷 이렇게. 그죠? 됐어. 근데 x의 범위가 변할 때 이 gx의 범위 즉 t의 범위가 어떻게 변하냐면 1부터 어디까? 1부터 4까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때 이 gx값 함수값에 보면 x가 1부터 4까지 변할 때 gx라고 하는 t값은요 어디서부터 1로 주면 2부터 얘는 2부터 3로 주면 5까지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gx의 범위가 t인데 gx가 t인데 그 값이 2부터 5 사이로 변한다고. x가 1부터 4까지 변할 때 t는요 2부터 5까지 여기다가 t의 범위 2부터 5까지 치환하면 뭐가 생겨?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잊지 마. 그래서요 이 범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y는요 ft는 뭡니까? 2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9고요
이런 이차함수 그려서 관심은요 요 놈의 최대 최소에 있는 거니까 이제 이차함수 문제 그쵸? 됐어요? 자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t equal 2가 대칭축입니다. t equal 2가 대칭축 t축 t equal 2일 때 2일 때 이너 봐라. 꼭지점에 대칭축 안에 꼭지점 있죠? 이너 주면 4, 2, 8 2, 8이 마이너스 16 플러스 9니까요 17 나오네 그쵸? 2, 1 2일 때 1이라고 하는 꼭지점 아래로 볼록 요래 생겨 먹은 놈이야.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요? 2부터 5까지 2일 때부터 5일 때까지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그래프는요 2일 때부터 5까지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자 이때 최소값은요 y 우리가 궁금한 y값 이쪽에 있죠. 자 2일 때 아까 얼마였지? 2일 때 1 나왔었죠? 그죠? 5일 때가 최대겠네요 그쵸? 최소 최대 5일 때는 5, 25, 50, 5, 8, 40, 10, 19요? 예, 네, 19 이렇게 해서 최소값과 최대값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예, 22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예, 4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예, 별거 없었죠? 자 물론 이 문제는 지금 1차하고 2차의 합성이니까요 합성해봤자 2차이기 때문에 그 2차 함수를요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해도 정답은 나와. 근데 이게 합성함수가 나중에서 어려워지면 2차 3차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거든. 그러니까 2차 2차만 돼도 곤란해집니다. 2차 2차 2차를 넣어서 합성해봐. 젠장 4차 알겠어요? 2차죠 4차 전개하는 것도 짜증나고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 반드시 요런 걸 치환해서요 하나 함수 하나 치환해서 범위 잡는 거 문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요 t에 관련된 범위 x의 범위가 아니라 치환한 놈의 범위 잡아서요 그 범위 안에서 다시 한번 함수 최대 최소 풀어주면 되는 것 요 패턴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